자, 2부에는 토큰 관리 및 메시지 전송으로 해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크롤링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총두 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해서 제가 크롤링을 할 건데, 어떤 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거냐면은, 이제 학교 사이트, 저희 학과 공지사항을 크롤링하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해 와서 URL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제 많이 쓸 만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리퀘스트 제이슨 비트보스 보트 LXML 오늘 이렇게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단 이 사이트 이그 카카오.py는 크롤링 그리고 데이터 정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request.get site URL 저는 이거를 이제 리그라는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아마 이 리큐에는 데이터가 더럽게 이제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걸 좀더 정제를 하겠습니다. 리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리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작해도 늦진 않겠죠? 늦으면 뭐 편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느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텍스트라고 돼 있던 게. 텍스트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말고도 이제 컨텐트라고 있어요. 컨텐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텐트는 너무 더럽게 있네요. 텍스트보다도 더 더럽게 있어가지고 진짜 이건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두 개의 타입을 보면은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바이트 단위로 돼 있죠. 바이트 덩어리로 돼 있고 텍스트는 이제 스트링으로 돼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원래 LXML 말고도 되게 당연하게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BS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BS를 다시 셀렉 원래 이 selec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리스트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사이트에서 F12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방향키 버튼 딱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댔는데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HTML 파일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개더 열어보면은 다그 모든 게 이제 그 responsive 3 여기 바로 밑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밑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링크와 그리고 게시물 이름 그 외에 별로 필요 없는 이제 관리자 조회수 날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URL과 그리고 게시물 이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클래스를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 TD라고 적혀 있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TD 밑에 responsive3이라고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TD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TDS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한번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죠. 확실히 리스트 형태다 보니까 되게 어느 정도의 그런 패턴 같은 게 보이네요. 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게 많죠. 저희는 이제 이 A 하이퍼링크 A 꺽쇠 닫고 이 A 사이에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니까 A에는 클래스가 없네요. 클래스 이름이. 사실 여기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진짜 몇 시간 고민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몇 다양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크롤링도 많이 찾아보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꺽쇠 하나. 와. 꺽쇠 하나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물론 아직 그 쓸데없는 그런 A 하이퍼링크 요 단어는 포함되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목도 그대로 나오고 이걸 보면서 저는 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반복문을 쓰기에 되게 좋은 데이터다. 그래서 바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반복문부터 썼습니다. 일단 포문부터 쓰고 포부터 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많이 좀몇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i.get href 그리고 텍스트는 아 텍스트 진짜 텍스트입니다. 한번 출력해서 볼까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데이터로 나왔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아두대 링크가 사라졌길래 솔직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그냥 요만큼만 복사해서 붙여넣고 더하면 되는 건데. 아, 그리고 텍스트도 여기 보면은 탭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eplace 써가지고 역슬래시 탭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더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리스트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시물을 읽을 때 이전에 올라왔던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을 올린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됐어요. 하나 더 필요하죠? 이제 이 Now 패스가 현재, 지금 패스. 그리고 이 Past 패스가 과거 패스. 과거의 기록들.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은 New Now 점 append 제목 플러스 플러스 링크 플러스 href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매번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게요. df start 함수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예 반복이 될수 있게 while true. 이제 따로 멈추라는 명령이 없으면은 계속 돌아가겠죠. 제가 딱 원했던 딱 이상의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뮤 리스트라고 리스트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이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냐면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리스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빼기 set past list 그리고 나서 past list 점아이 커피라는 것도 임포트 해야 됩니다. 커피 나우 리스트 쭉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폼은 왜냐면 이제 이 나머지의 것들을 이제 다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렌즈 0.0 여기다 이제 전송 메시지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다 지우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이거는 두겠습니다. 일단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발급하는 부분, 초반 토큰을 발급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Refresh.
이렇게 해서 초반 발급하는 부분 끝났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nd. 메시지는 이제 저한테 보내기잖아요. 저한테 보내기잖아요. 여기서 나에게 보내기. Send. URL. 그리고 헤더. 그리고 헤더. 근데 이제 이거는 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걸로 바꾸고, 이것도 인풋으로 받아버리죠. 액세스 토큰. 그리고 나서 데이터 꿀 풀H 오브젝트 이거를 json.dir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아까 전이랑 똑같이 request this.post url 헤더 데이터 이렇게 하면 샌드 끝났고 그리고 아 그럼 여기 이제 샌드로 바꿔야겠죠? 아 그냥 샌드로 바꿔서 fm.send access token 이걸 안 했구나. import fm 그러면 여기다 fm 알지 access token 꿀 fm 점 이거 refresh
그리고 나서 FM send 토큰 콤마 회차 종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돌면서 바뀌면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리스트는 클리어. 그리고 AMU 리스트도 클리어. 타임은 60초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더 좁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과제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이게 크롤링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60초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많이 돌아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while 문으로 반복해서 돌리는 것 때문에 그 토큰을 계속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으니까 토큰을 만드는 걸로 해서 with open JSON read as token JSON 로드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넣고 나서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토큰 갱신하기 해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게 아니었네요. 아이씨, 뭐야.
찾다. 토큰 갱신하기. 토큰 갱신하기가 맞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토큰 이걸로 하고, 그리고 request post URL 토큰 그리고 나서 with open 액세스 토큰 해서 리턴 액세스 토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번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째 줄.
복사하고 FM 점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쭉 긁어오면서 그리고 1분 간격으로 회차 종료라는 카톡이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김학준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들을 카톡으로 읽어서 카톡 메시지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거에는 이제 게시물 이름이랑 그리고 URL 주소가 있겠습니다. 사전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조금 친숙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루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기초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잘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파이썬은 에 대해 파이썬만 할줄 안다면은 약간 그래도 한 라이브러리 한두 개 정도는 좀 다뤄봤을 법한 경험이 있으면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이제 간단한 메시지. 그러니까는 이제 카톡을 코딩을 해서 카톡으로 카톡을 나한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학과 공지사항 크롤링을 하여서 이제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